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제3회 가스기사 필기 개척, 가스 개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크만 온도계는 어떤 종류의 온도계에 해당이 되는가? 이 바이메탈 온도계라고 하면, 그죠? 두 종류,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우리가 접합을 시켜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리가 온도계를 바이메탈 온도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네 번째 나와 있는 열 전대 온도계라고 하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 선을 끝부분을 우리가 융착시켜서 그죠? 온도 차를 주게 되면 기전력을 일으켜서 우리가 온도를 개척할 수 있는 것을 열 전대 온도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베크만 온도계라고 하면 유리재 온도계 중에서 그 정밀성이 가장 정밀한 온도를 개척을 할수 있는 것을 우리가 베크만 온도계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베크만 온도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 유리 온도계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2번 문제. 입력과 출력이 그림과 같을 때 제어 동작은 어떻게 되는가? 입력과 시간적인 관계는 비례 관계가 있고, 그죠? 출력과 시간적인 관계는 일정한 관계가 있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미분 동작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입력과 시간은 비례 관계, 출력과 시간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 이것은 우리가 미분 동작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서 사용이 되는 캐리어 가스. 이 캐리어 가스라고 하면 우리가 운반용 가스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은 우리가 운반용 가스는 수헬, 아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이 운반용 가스라고 하면 H2,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고, 아르곤이 있고, N2, 질소가 있다. 수헬, 아지. 캐리어 가스라고 하면 수헬아지, 그죠? 수헬아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죠. 이 캐리어 가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력 기체를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운반자 역할을 하는 가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캐리어 가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입된 시력, 그죠? 세 번째 나와 있는 주입된 시력을 컬럼과 검출기로 이동시켜주는 운반 기체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84번 문제. 경사각이 30도인 경사관식 압력계의 눈금 X를 읽었더니 60cm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사관식 압력계를 우리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다. 자, 요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뭡니까? 여기에서 경사관 속에 들어가 있는 액조의 높이를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채워져 있다. 그렇죠? 자, 여기에서 누르고 있는 힘을 우리가 P1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누르고 있는 힘을 우리가 P2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러면, 그죠? 그러면, 뭡니까? P1에서 누르고 있는 요 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 점까지, 그죠? 요 점까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거리 있죠? 그죠? 거리. 그죠? 요렇게 중심점까지의 거리. 자, 요렇게 우리가 나타냈을 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이 값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눈금을 X를 읽었더니, 그죠? 이것을 우리가 X라고 합니다. X. X를 읽었더니 이것은 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60cm가 되었다. 60cm가 되었다. 자, 이 각도는 우리가 몇 도가 되는가 하면 30도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그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높이 차를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높이 차는 우리가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이 높이 차를 우리가 H라고 이야기할 때 H 이퀄은, 그죠? H 이퀄은 X 사인 30도 이렇게 하게 되면 H 값이 나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P1, P1의 압력이 equal은 P2의 압력에다가 더하기, 그죠? 뭡니까? X, sin 30도, 여기에다가 곱하기, 감마,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감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P1-P2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P2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자,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h 값이다라고 하면, 그죠? x에다가, 그죠? 곱하기, sin 30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p2를 왼쪽으로 넘기게 되니까, p1-p2, 그죠? 이꼴은, 뭡니까? sin 30도, x 곱하기, 자, 여기에서 x라고 하면, 여기에서 곱하기 하고 혼돈 사항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을 할 때는 요 x 값을 우리가 l이라고 하겠습니다. l 길이라고 l이라고 하겠습니다. l. 자, 요것을 우리가 l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l에다가 곱하기 sin 30도. 그죠? sin 30도 곱하기 여기에서 비중량이라고 하면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는가? 비중량을 우리가 감마라고 이야기할 때 감마는 1000 곱하기 s. 그죠? 여기에서 S는 우리가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렇죠?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면 이 감마의 단위는 얼마, 킬로그램, 퍼스 퍼 제곱미터 이렇게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감마라고 하면 1000 곱하기 0.8이다. 그죠? 0.8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단위가 킬로그램, 퍼스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는 L의 단위가 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여기에서 L의 단위는 메다가 되는 것이다. L, 그죠? 여기에서 단위는 메다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 메다하고 세제곱미터하고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가 남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결국 P1-P2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L 값은 우리가 60cm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메다 단위로 바꾸니까 0.6m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0.8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서 상수 값은 계산기로 다 때리면 되겠죠. 그죠? 0.8kg per 세제곱미터, kg per 세제곱미터.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메다하고 요 세제곱미터하고 약분이 되어서 떨어져 나가니까 제곱만 남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얼마 단위는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만 남는 것이죠.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얼마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죠?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가 되겠는가? 자, 그래서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 10의 4승 제곱센치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약분을 시킬 수가 있겠죠. 결국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킬로그램 퍼 제곱센치다 이렇게 계산이 되어진다.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니까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0.024.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겠죠.